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성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어떤 인성검사를 제공을 하고 그 검사 과정이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억압된 감정 원인 검사라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억압된 감정 원인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한테 비방하는, 욕먹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감정이 어떤가, 느낌이 어떤가를 갖다가 인식하도록 해서 자기도 그런 나쁜 말을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실시하는 그런 검사가 억압된 감정원인 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목표와 준비 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 둘, 세 가지의 그런 학생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첫째는 말이라는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표정 찾기라는 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억압된 감정 원인 찾기라는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의 목표와 준비사항입니다. 이 검사는 칭찬하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서 칭찬하는 말이 있죠. 예쁘다, 잘한다, 귀엽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어찌 그러냐, 너는 인간이 왜 그러냐랄지, 못생겼다랄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칭찬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또 듣는데 자기가 그걸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칭찬한 말, 나는 칭찬한 말을 대개 어떤 걸로 한 기억이 있는가, 또 남을 비방한 말을 한 것은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남을 칭찬하고 비방한 그런 말들을 갖다가 적어봄으로써 말의 중요성을 알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팍팍 던집니다. 던질 때 그 말이 갖는 그런 중요성이랄지 의미랄지 하는 것을 음미하지 않고 오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어디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자기를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가, 이것을 잘 한번 되돌아보고 적어보게 함으로써 내담자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내담자가 뭔 말을 하고 싶겠죠, 자기도.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 그냥 묻혀지고 참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내담자가 그럼 마음속에다 지금 담아놓은 그런 말이 뭘 것인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감정인가, 어떤 느낌인가, 특히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억압된 감정을 좀 표출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자기 언어생활을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검사의 목표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기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서로 사납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싸움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생활에서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죠.
될수 있으면 칭찬하는 말, 될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 될수 있으면 화합하는 말, 이런들을 해가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했으면 나의 감정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사항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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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표정 찾기, 억압된 감정 찾기, 이런 학습지입니다. 이건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학습지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A4 용지, 필기 도구고 색채 도구, 사인펜이랄지, 크레온이랄지는 색채 도구가 있으면은 이 시간에 그런 검사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말말말이라는 그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우선 도입 단계에서 한 10분 정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활동지사의 1에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는 그런 말말말이라는 그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건데요. 이 활동지 다음에 보여줄 그런 활동지에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했던 말은 뭐가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했던 말은 뭐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뜻 생각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칭찬은 상당히 어색하고 또 칭찬하기를 그렇게 뭐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한 기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 누가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너는 축하한다 공부를 뭐 잘했구나랄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왔는데 야너 오늘 옷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머리를 아주 이쁘게 묶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한 칭찬에 대한 그런 칭찬했던 말들을 또 비방했던 말 욕했던 말도 좋고요 야 인마 요즘 뭐야이 새끼야 뭐 하면서 애들 일상 대화 속에 끊임없이 많은 욕들을 하죠. 또 특히 이제 거기서 비방했던 말, 너 도대체 어제 나한테 왜 그랬느냐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나 나쁜 놈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달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비방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비방한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친구 중에 누구를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후배 중에 누구를 칭찬하는가? 누구를 칭찬을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엄지척이죠. 야, 너 최고야. 너 최고야. 그 다음에 네 작품이 최고야. 그 다음에 네 활동이 최고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런 언행이 최고야. 이렇게 적어 엄지척을 하는 것들이 이런 칭찬의 말들이고요. 그러고는 이런 걸 적은 다음에 뭘좀 생각하게 하느냐면은 칭찬할 때와 비방할 때내 기분이 어땠는가? 사실 남을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칭찬할 때는 자기 마음이 사실은 가볍고 기쁘죠. 가볍고 기쁘고 남을 비방할 때는 자기 표정도 찡그려지고 사실은 자기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학생들한테 한번 각성하기 위해서 네가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또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네 기분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칭찬한 말, 비방한 말 밑에다가 그때 기분이 어떤가를 한번 그것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말말 활동지인데요. 칭찬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 1, 2, 3 해도 좋고 1 칭찬할 때 나는 아, 너 오늘 머리를 잘 묶고 왔구나 하고 지난 월요일 아침에 칭찬을 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철수가 이제 학기말이 돼가지고 마지막 종료 시간에 어떤 상을 받았다 그러더니 야, 너 축하해. 공부 잘해서 상을 받아서 좋겠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칭찬을 했는가, 또 어떤 때 어떤 비난이나 비방이나 욕을 했는가.
그러고 그 당시 그렇게 칭찬할 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가? 또 그런 비난이나 비방이나 욕을 할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가를 여기다 정리를 해봄으로써 자기가 보통 생각 없이 일상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 생활을 좀 생각해가면서 할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각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걸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비난할 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고 비방했을 때내 감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내 기분은 어땠는가? 내 감정은 어땠는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방을 했는가? 내가 들은 비방은 무엇인가? 너왜 이렇게 애가 버릇이 없냐고 버릇이 없나 없다 소리를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옷을 깨끗하게 못 입냐고 비방을 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방을 들었는지도 한번 적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건 말, 학습지, 두 번째 학습지, 다른 똑같은 학습지에다가 그걸 적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때 이런 말을 적으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많이 칭찬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아까 내가 가장 많이 칭찬했던 사람은 누군가도 생각을 해봤었죠? 그럼 나를 칭찬한 사람은 누군가? 아, 우리 담임선생님은 자우간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모든 학생을 칭찬하는데 물론 나도 나에게도 그런 칭찬을 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자우간 칭찬하는 그런 선수다. 이런 누가 나한테 했는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비방을 받았는가? 그건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내게 어떤 일을 해야 칭찬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볼수 있게 하겠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어떤 언행을 했을 때 내가 비방을 받았는가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비방받지 않으려면은 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행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비방을 받지 않구나, 않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심각하게 내가 칭찬했을 때또 비방했을 때 내가 칭찬을 받았을 때또 비방을 들었을 때내 기분이 어땠는가? 아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에 내 기분이 어땠는가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걸 당해보면은 칭찬을 당해보면은 그 다음에 비난을 당해보면은 그때 기분이 어떤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면은 칭찬의 효력과 비방의 효력을 분명하게 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를 칭찬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회사에 가장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지난번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하는 사람들이 찡그려가면서 칭찬은 안 쳐? 다 웃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칭찬할 때는 또뭘 합니까? 박수를 치고 쳐가면서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남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줄때내 기분이 어떤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나의 표정 읽기, 나의 표정 찾아보기라는 활동인데요. 내가 평소에 나의 표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사실 표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내 표정이 그 첫인상이 그 사람한테 아주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 표정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을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불쾌감을 갖고 오는데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미스터 스마일, 미스 스마일에 대해서 웃고 밝고
명랑한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공부에 찌달리고 잠을 못 자서 졸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허기라는 건 쉽진 않겠죠? 그러나 여하튼 이런 어떤 표정을 하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기 표정을 좋은 표정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그 표정은 시와 때에 따라서 시와 장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집에서는 집만 오면은 아 짜증스러워. 집만 오면은 엄마의 잔소리, 아빠는 혼내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나 형들은 자기 쳐다보도 않고 집이 짜증나는 집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행복한 집은 학교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친구들하고 시달려도 집만 오면은 스윗 홈, 마이 스윗 홈이 돼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볼때 맨날 그 같이 있는 것이 기뻐서 표정이 밝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의 생활이 즐거워서 학교 생활을 맨날 웃어가면서 밝은 표정으로 하는 애가 있을 것이고, 어때는 학교는 뭐 아이고 그냥 죽을 듯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찡그리고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건 집이건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대개는 행복하겠죠? 행복한 그런 표정을 할 건데, 그런데 친구들의 그 패거리가 별로 좋은 패거리가 아니라면은, 더구나 그 패거리 중에서 자기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표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지금 정서적인 상황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 표정을 찾은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각 장소에서 나를 가장 많이 웃겨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집에서는 우리 막내 동생이 맨날 귀여운 짓을 해서 나를 웃겨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친구 명수가 있는데 걔는 맨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웃게 해주는지, 그래서 나를 가장 많이 웃겨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아마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나 어머니는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한테는 엄마의 잔소리가 정말 지겨운 그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가장 많이 화나게 하는 사람은 집에서 어머니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연아 스케이트의 황제, 피겨 스케이트의 황제 김연아의 그런 다양한 표정들이 한번 나와 있는데요. 셋째 뭐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건 삐졌나요? 이건 아주 귀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표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잘 하고, 사실 표정을 잘 하자려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더라도 좀 우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좀 밝은 표정을 한달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건 표정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의 표정체 활동지가 나왔는데, 수없이 많은 표정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표정들이 있는데 나의 표정은 어떤지.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그저 뭐 덤덤한 그런 표정인데, 덤덤한 표정이다. 이걸 찾아서 있다가 뭐좀 색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내가 맨날 왕따를 당해서 슬프게 우는 그런 표정이다. 뭐 등등등. 이 많은 표정에서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표정을 골라서, 표정들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색칠을 할수 있도록, 즉, 색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표정을 고르죠? 고르고 그 고른 표정에 지금 아까 색칠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색칠을 해보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압된 감정 찾기 활동. 세 번째는 억압된 감정 찾기 활동인데요. 이것은 친구들이 학교나 집이나 또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나에게 나쁜 말을 나한테 해주는 그런 나쁜 말, 또그 말을 들었을 때내 기분이 어떤가를 적어보도록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세 가지 상황이 있었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랄지 학교에서 또 친구한테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담교사 할 때, 체육교사 할 때, 그다음에 친구들과 가정에서 또는 동네에서 또는 뭐저 PC방에서 어울릴 때 그런 친구들이 자기한테 했던 나쁜 말 뭐였는가? 그 말을 들을 때내 기분이 어떤가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 표정 중에서 찾아봤죠? 표정 중에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랬다가 말로 적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학교나 친구들 중에서 나를 과장화나게 하는 사람, 여기는 지금 칭찬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내 기분이 어떤가를 적어보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화가 나는가요? 자기가 키가 작아서 지금 그라인더 스트레스가 있는데, 야이 꼬마야, 야이 난쟁이야, 이렇게 했을 때 무적이 화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이 바보야, 멍청이야 했을 때 화가 가장 많이 나는지, 어느 말을 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화가 많이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표정이 되겠죠? 매우 마땅하지 못한 그런 표정이 될 건데, 자기가 이런 표정이 되게끔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에서 나한테 나쁜 말과 비방하는 말과 욕설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무엇이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가? 물론 뭐 기분이 꿀꿀했겠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또는 슬펐다, 또는 화가 났다, 뭐 다양한 그런 기분들이 있겠죠? 그 감정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라는 것이고요. 이때 뭐에 중점을 두느냐면, 각 장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가장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자기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들이 1번, 2번 뭐였는가를 적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장소였는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친구끼리 어울릴 때는 야이 꼬마야 야이 난쟁이야 해도 그냥 괜찮은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지 단짝 친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급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듣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아까하고는 달리 화가 났겠죠. 더 많이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더 많이 났는지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가장 화가 났고, 가장 슬펐고, 가장 분노를 느꼈고, 또 이것은 가정에서는 어땠는가, 또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어땠는가. 그래서 소위 평소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나쁜 말을,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그냥 가슴으로 새기고 꾹꾹 마음속에 넣어줬죠. 넣어주고 그냥 뭐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뭐.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나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꾹꾹 눌러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 나의 감정은 어땠는가를 갖다 솔직하게 억압되어 있던 그런 감정을 갖다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찾아봄으로써 뭘할수 있습니까? 아, 이런 비방하는 말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나 나를 갖다가 화나게 하는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슬프게 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울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인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인성을 가진 그런 학생으로 해야 될 언행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 상담을 통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 가지 활동을 했으면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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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나의 표정 찾기, 억압된 나의 감정 찾기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감정을 적을 때 느끼면, 아까 화가 날때그 감정이 어땠는가를 적을 때 그때 자기의 느낌, 적을 때조차 아 그때 내가 화났다. 하지만 적을 때도 짜증나겠죠? 아, 그때 내가 화가 났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적을 때 그런 느낌은 어땠는가? 이런 감정을 물어보면 확실히 더 분명하게 깨닫겠죠? 아, 이건 정말 이런 비방하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더잘 깨달을 것입니다. 이건 지금 못난 인형인가요? 화난 인형인가요? 아, 이런 표정이 아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밝은 표정.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언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바른 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학습이 될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상담을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담자의 언어생활을 갖다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갖다 정리를 해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없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적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칭찬은 별로 하지 않고 비방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반성한 될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어때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칭찬하는 건 유치원 학생이건 성인이 되건 노인이 되건 다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그 칭찬이 뭐 입에 바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아서는 비방을 받는 때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언어생활을 칭찬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억압된 그런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좀더 칭찬하고 바른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기 언어 생활을 반성할 때에 반성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